근데 네. 두 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24개월. 꽤 크네요. 얘가 등치가 좀 커 보여. 2.4kg예요. 몸무게는 근데. 방금 당근 인형을 치우는 앞발이 굉장히 빨랐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는 서울시 양천구고요. 저는 24개월 되는 막내 아들 토끼를 키우고 있는 토끼 집사입니다. 막내 아들? 네. 원래는 자녀가 어떻게 계신가요? 저희가 남자 셋에 여자 하나예요. 큰 아이, 작은 아이 있고 이제 남편 또 늙은 아이 하나. 아, 늙은 아이? 네. 그래서 얘를 데리고 올 때도 딸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2개월이 지나야 성별을 알 수가 있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병원에 예방접종 하러 가면서 2개월 됐더니 아, 내 인생에 딸은 없구나. 또 아들이구나. 그러면 그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봐주시나요? 예뻐해 주기만 하고 그냥 잠깐씩 놀아주기만 하고 나머지 이제 애기 밥 주고 청소하고 뭐 혼내키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다 하죠. 네. 그럼 결국에는 또 한 번 더 아이를 키우시는 거네요. 맞아요. 애기 하나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럼 그 남편분께서도 남편은 우리 집 서열 꼴등이죠. 다니가 이제 평소에는 아빠한테 가서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런 데 소파에 올라가거나 뭐 위험한 거 하면은 아빠가 안 돼 그러면 으앙 하면서 팍 아빠를 부를게요. 아빠가 이렇게 도망가요. 어디서나 어느 집이나 아빠는 서열이 맨 뒤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결혼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저도 지금 집에 5살 된 아들 하나 있긴 한데 벌써 저는 네, 맞아요. 서열 마지막이거든요. 맞아요. 네, 아, 그러면은 네. 네, 아이를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바니라는 네. 친구가 네. 로비요? 네, 로비요. 홀랜드 로비라고 해서 영국에서 파생된 종이래요. 이렇게 집안에서 키울 수 있기. 약간 얘가 이제 귀가 길어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아이라서 되게 좀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모색이 또 좀 특이해서 네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토끼 색깔하고 좀 다르잖아요. 얼룩덜룩하지도 않고 얘는 그라데이션인데 색깔 특이해서 좀 그것도 되게 신기하게 어떤 분은 뭐 얘를 털을 염색해준다고 물어보실 정도로 네. 약간 특이한 네. 저희는 이제 맨날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근데 나가면은 그런 거를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네. 두 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24개월. 꽤 크네요. 얘가 등치가 좀 커 보여. 2.4kg예요. 몸무게는 근데. 방금 당근 인형을 치우는 앞발이 굉장히 빨랐어요. 얘가요. 약간 골격이 있고 힘이 굉장히 좋아요. 수의사 선생님도 얘가 좀 이렇게 골격도 있고 야생에서 있었으면 짱 먹었으리라고. 네. 쟤는 강아지 고양이를 안 무서워요. 쟤는 그래요. 그리고 밖에 산책 나가서 강아지나 고양이들 보면 강아지들 막 이렇게 냄새 맡고 근데 자기도 같이 가서 이래요. 겁이 없네요 정말. 네 근데 겁이 없는데도 또 되게 예민해요 성격이. 엄청 예민해요. 제가 이렇게 골고루 간식을 넣어놓으면 찾아서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골라 먹어요. 순서가 있어요. 이거 먼저 먹고 이거 좀 이따 먹고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걸 제일 먼저 먹어요. 뭐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굉장히 입이 까다롭고 고급스러워요. 집사님이 저희 오기 전에 네. 큰아들은 싫어한다고 하셨죠? 네. 처음에 큰아들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발전기가 왔는데 갑자기 큰아이를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끼 사춘기는 토충기라고 해요. 그게 왔는데 얘도 그러면 강아지 고양이처럼 중성화 수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상의를 했더니 중성화 수술을 하면 그 호르몬이 줄어드니 괜찮아질 거다 해서 샜어요. 근데 마운팅만 안 하고 똑같이 물어요. 더 심하게. 그리고 나서 작은 애한테 그전까지는 대면대면 했는데 작은 애는 자기 와이프예요. 너무 사랑해요. 가서 핥아주고 방으로 가면 방으로 따라가서 기다리고 둘이 좋아 죽어요. 근데 처음에 큰애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 바뀐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히 뭐 큰아이가 얘한테 괴롭히거나 뭐 한 게 없거든. 엄청 예뻐하거든요 얘를.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없어질 줄 알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래서 그게 사실 좀 고민이거든요. 저를 갑자기 물진 않겠죠? 예, 애부사를 물은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조심하세요. 혹시도 모르니 자기가 싫어하면 또 싫다는 표시를 얘는 감정 표현을 너무 확실하게 하는 아이라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냄새 맡고 이제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네. 지금 여기가 거실이잖아요. 네네네. 문을 다 열어놓고 지내시는 거예요? 낮에는 이러고 밤에는 이제 들어가고 이거 닫아서 잔 거죠. 안 잠그면 얘가 문 열고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옆으로 열고 나와요. 이렇게 안 잠그면은 위험해요. 얘가 왜냐면은 설치류라서 이가 계속 자라는 아이라서 물어요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 가전제품을 가둬놓은 거예요 저 안에다. 가전제품 선을 부러뜨릴까 봐? 네 가전제품이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얘가 감전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선들은 다 이제 숨겨놓고 얘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파도 얘가 다 사실 물어 뜯어 나갔고 제가 보수를 다 했어요. 뭐 덕지덕지 뭐가 붙여놨잖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이런 고충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닦기도 뭐 다를 게 없군요. 예. 네. 왜냐면 이가 계속 자라니까 얘는 그래서 건초를 먹고 이갈이 용품을 갈글 수 있는 그걸 간식을 줘요. 그래서 얘가 이제 풀을 먹는 게 이를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얘한테 맞게. 그래서 이제 종류별로 다 해놓고 뭐 여기 있는 건 진짜 극히 일부죠. 아, 얘 극히 일부요? 네. 베란다에 가득 있고 냉장고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얘 거거든요. 여기 이제 딱 이 칸이 지금 다 영양제랑 이제 말린 과일 뭐 이런 것들 그거 다 얘 거고요. 그리고 저쪽 냉장고에는 이제 생과일이나 생초들이 있어요. 아니 좀 전에 여기서 아, 이게 다 얘 거고 했는데 열자마자 맥주랑 소주가 나와가지고 여기 과일이나 이런 게 다 이제 바니 같이 먹는 건데요. 이런 과일을 샀을 때 테스트 하려면 바니를 먼저 주고 바니가 잘 먹으면 그 과일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 제가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오. 그리고 이제 여기 바깥에 또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바니는 참 좋은 집에 사네요. 아, 저 만수르 토끼라고 이제 양천구의 만수르 토끼라고 여기는 지금 건초 종류랑 이렇게 다 있고 이동장도 4개 있고요. 바니 옷도 4벌 있어요. 장거리 갈 때 이렇게 이런 가방으로 된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그때 맞춰서 다 다른 걸로 쓰거든요. 저도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만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사님이 야, 너무 잘해줘요. 아, 예쁘니까요. 아, 예쁘니까? 네, 예. 쟤도 자식이잖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래요. 야, 너는 아이들 아기 때 키우는 거 똑같이 바니한테 하고 있다고.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해서 맞다고. 네, 맞다고 그러죠. 지금 바니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요즘에는 현관 여기 앞에서 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엄청나게 쓸고 닦고 하거든요. 배 깔고 누워서 쉬니까. 여기랑 저 그리고 여기 식탁 밑에 이런데. 왜냐면 이렇게 어두운 굴 이런 데를 좋아해서 찍어서 저러고 있다가 이제 나오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다 무너지긴 했는데 바나나로 오두막이라고 이제 이거 대짜고 이거 소짜인데 얘가 들어가서 파고 물어 뜯고 먹으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부서져요. 바나나 이파리를 말려서 만든 거라서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고 베트남 그쪽에 태풍이 엄청 많이 와서 이것도 품절돼서 대란이 났었어요. 토끼 키우는 집사님들이 이거 구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었어요. 한동안. 어, 저희 큰아이 왔네요. 여기 큰애들. 아니야 형 왔네? 저 뭐 의료원 걸리잖아요. 그죠? 얘한테만 그래요. 아까 다 두 분한테도 안 그러고 저한테 안 그러셨어요. 얘는 이제 물리쳐야 될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이벌. 근데 저희 작은 애는 자기 와이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 저는 그냥 밥 주고 챙겨주는 사람. 아빠는 한참 밑에. 그 초지 아드님이랑 네. 이렇게 된 그 계기가 그런 그 포춘기 때? 네.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더니 막 지를 물더라고요. 큰 아드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겠죠. 서운하죠. 너무 이뻐했던 그래서 그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어요. 노력을 했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네네.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집안에서는 얘가 막 엄청 우르렁으로 물잖아요. 얘를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안 물어요. 쟤한테 딱 붙어있어요. 집 안에서만 딱 바뀌어요. 아... 네, 달라요. 지금 또 어디 갔을까요? 지금 화장실 갔네요. 아, 화장실? 네, 네, 화장실 저기 가서 이제 응가하고 시 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그러면 따로 훈련을 하신 건가요? 제가 한 번 시켰어요. 딱 아기 때. 배변 패드를 그냥 놓고 그때 아기 쉬게 하듯이 쉬 했더니 하더라고요. 딱 한 번. 네, 그다음부터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가요. 그 집도 그냥 알아서? 네. 존재네요. 근데 이제 가끔 심술 부릴 때는 이제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할 때 여기다 똥을 이제 흘려놓고 댕기죠. 아, 예, 네, 나 내 거다 이렇게 또 아, 묻히고 댕기는 거. 화났어. 네, 뭐 심술 부릴 때. 그리고 토끼들이 네. 그 변을 먹는다고? 맞아요. 그걸 왜 먹냐면은 그 영양분을 다 채우지 못한 거를 식변을 먹으면서 그 영양분을 채워요. 그래서 아. 식변을 안 받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하는 게 그날 하루 얼마나 쌌는지 그러니까 상태가 얘가 동글동글하고 잘 굴러댕겨야 하고 크기도 맞아야 되는 그런 걸 확인하면서 건강 상태를 제가 매일 확인을 하거든요. 얘가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얘가 컨디션이 어떻다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난주에도 설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괜찮겠지 했는데 나중에 몸이 뜨거워서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이제 몸살이 났다고. 그래서 열이 40도가 넘게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사 두 방 맞고 약 타오고 약 먹이는 것도 진짜 난리예요. 사과를 이렇게 두 개를 잘라서 여기 샌드위치처럼 먼저 가루약을 여기다 이렇게 뿌려요. 덮어서 줘요 간식 대신. 근데 되게 웃긴 게 처음엔 겉에만 먹어요. 약 묻은 부분은 안 먹어요. 그러다 나중에 진짜 내가 안 주면은 그것까지 먹어요. 아, 그래서 약을 먹게 해요, 제가. 어. 바나나에 사이에다도 해주고, 뭐, 그것도 한 가지로 계속해서 또 안 먹어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어, 엄청 까다롭고, 성격도 엄청, 너무 막 이러셔서 힘들어요. 네. 그런데도 너무 예뻐요. 아, 정말 힘들지만 너무 예쁜. 너무 예뻐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너무 예뻐. 그녀는 물려도 자기 괜찮다고, 반이 괜찮냐고, 그거부터 물어보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네. 네.
너무 예뻐요. 따뜻한 분한테만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네. 그 처음에 바니가 왔을 때 너무 이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노래 부르면서까지 엄청 신나게 하면서 데려왔는데 나이 좀 먹고 집안에 짬 좀 찼는지 아주 그냥 덤비면서 상처 안 받았어요? 뭐 억울하다는 감정이 좀 들죠. 막. 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랬을 때는 제가 그냥 토끼를 괴롭힌 줄 알고 오해를 좀 받으니까 좀 많이 속상했죠, 처음에.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좀 일상이 돼서. 그래도 너무 이쁘죠? 그렇죠. 이제 좀 생활한 지 시작이 됐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새침한 거는 고양이 같은데 덤비는 거는 개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언니를 실제로 봤잖아요. 네네. 집안에서 나의 서열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부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조금 그런 마음 좀 드네요. 오늘 와이프한테 저녁에 좀 맛있는 거 좀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해주실까요? 자기야, 나 오늘 토끼 키우시는 분 봤는데 나보다 더 잘 먹더라 이러면서. 남편분이 서운해하시진 않으세요? 네, 그러려니요. 아, 네, 그러려니? 네, 남편 책상은 저 베란다에 있잖아요. 그런 건 힙한 거예요? 네, 제가 사줬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 이사 온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근데 베란다에다 반이 집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름에 더워지고 겨울에는 얼어죽는 여기 셋 다 이제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거를 저렇게 나 저기 써도 돼서 저것도 치워라 지저분하다 했더니 저것만 자기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확 슬퍼지는데요, 뭔가? 근데 너무 좋아해요. 저거 만들어놓고 남편이 한편으로는 원래 솔직히 유부남들은 네. 집에 내 공간이 없잖아요. 저거라도 있는 게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그러면 혹시 토끼를 키우시면서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얘를 키우고 나서는 너무 그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고 얘가 나한테 주는 그 행복감이나 그런 내가 막 힘들었을 때 화가 났을 때 얘를 보면 웃음이 나고 이제 풀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단점은 뭐 없고 그런 거는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되니까 크게 그렇게 힘든 건 없어요. 근데 하나 바라는 거는 얘가 우리 집에 왔으니 자기 수명을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랑 행복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죠. 다른 건 없어요. 네. 멋있네요. 아니 근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그 분들은 다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나의 가족이고 나의 자식이고 나한테 행복을 주는 존재이고 이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얘를 키우면서 다른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특히나 토끼들이 굉장히 많이 유기가 되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한테는 관심이 너무 많은데 토끼들한테는 잘 모르시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스타 SNS를 하면서 그 토끼 키우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런 토끼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도 있으니 좀 관심 도 가져주고 제발 좀 유기 좀 시키지 말아라. 끝까지 책임질 걸 아니면 기르지 말아라. 처음부터 선택하지 말아라. 그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와가지고 촬영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